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바로 제 딸입니다. 제가 파충류를 맨 처음, 제일 처음 입문했을 때 이 친구를 기르게 됐습니다. 바로 크레스트 게코인데, 기르다가 질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자, 꼬리를 보시면요, 이 친구는 암컷이거든요. 자, 그래서 산란하면서 예전에 영양 부족이 한번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MBD 현상이 왔었고, 그 이어서 약간 합병증으로 해서 플로피테일 증후군까지 왔어요. 자, 이런 경우는 플로피테일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사육장 안에 유목이나 이렇게 백업 같은 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꼬리 운동을 잘 못한 시에, 운동을 잘 못할 시에, 사용을 많이 안 할 시에 걸리는 질병으로 보통 알려져 있기도 하고, 보시면 여기 꼬리가 이렇게 축 처져 있죠. 평지에 있으면 모르고 이런 식으로 위에 사육장 안에 붙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플로피테일 증후군은 꼬리 힘이 못 써서 이렇게 꺾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가만히 두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이 가서 산란하거나 살아가는 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배에도 지금 에그 바인딩이라 해서 지금 배에 지금 알이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친구 건강을 위해서는 꼬리를 꼭 끊어주는 게, 우리 탑브리더 분들도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인데 한번 우리 친구를 한번 겸사겸사 한번 꼬리를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가지고 꼬리 자르는 방법은 여기 마디를 굉장히 세게 잡아가지고 꼬리에 이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위협을 느끼고 꼬리를 자른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첫째 딸인데 마뱀인데 자, 꼬리를 잡자마자 이 친구도 뭔가 반응을 느꼈는지 오오 느낌 이상해. 꼬리에 지금 반응이 뭔가 오고 있나봐요. 자, 좀 정상적으로 잘 좀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고 있다 보면요 끊어지고요.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해봐요. 지금 레게 꼬리는 자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절대 학대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도마뱀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 거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증후군 현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MBD 형상까지 있어서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제가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MBD 현상 같은 경우에 칼슘 부족이, 대체적으로 칼슘 부족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꼭 그것 말고도 또 원인 모르게 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운이 안 좋게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꼬리가 처음부터 휘어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사육 방법 최선을 다해서 아는 정보대로 사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내요 친구가. 레오파드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다시 생성되지만 크레스트 게코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다시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약간 더 신중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방금. 지금 꼬리를 끊는 소리가 나요. 잘랐어요 여러분. 자, 이 친구는 이제 꼬리가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되고요. 피가 나오네요. 자, 꼬리가 방금 잘리면서 팔딱팔딱 뛴 거는요, 꼬리에 이제 신경이 있어가지고 시선을 유도해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 위함도 있습니다. 자, 꼬리가 계속 움직이죠. 자, 꼬리가 다시 재생이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마뱀이가 평생 동안 저랑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꼬리를 자르기 힘들거나 그러시면요 한번 데려오시면은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